노릇말. 우리는 어릴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순수한 마음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차가운 현실에 부딪히고 맙니다. 너 정말 배우가 되고 싶니?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하니? 연기는 무슨 연기야? 가수 공부나 열심히 해. 연기 학원 동곡하는 게 얼마나 비싼데. 이런 비수 같은 말들이 매일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배우라는 제 꿈과 제 현실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여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저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배우가 되기 위해 뭐든지 했습니다. 연극, 노래, 그리고 춤까지 배워가며 오디션을 보려 다녔습니다. 그리고 맘진에 저는 어느 분의 추락 작품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나에게도 배우로서 설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저에겐 다시 연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실망을 했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평소 사진에 관심이 있던 저는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 자랑고서 인정받았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 계획이 생겼습니다. 고객들은 끊이지 않았고 본사진 회사에서 인턴을 할 기회를 얻었고 무엇보다 용해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지만 인생은 역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봉쇄되면서 무력감과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 정신 차리고 문이 제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뭘 하면서 살고 싶은 걸까? 저는 이러한 믿기 힘든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저도 드라마 속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아직 매우 꿈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비록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3년 소공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한국 문화는 저에게 힐링이라는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로 인해 저는 꿈을 되찾고 우주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을 위해 앞으로도 싸워나갈 건입니다. 처음에는 연기가 재밌고 저는 여유력이 풍부한 사람이기에 연기가 적성에 잘 맞다고 생각하여서 흉내를 가였지만 지금은 제 연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나누고 그들에게도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을 나누고 싶다는 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용기를 준 드라마 용다바라 1988 위 노래를 소개해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어 수다 말해요.